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뭐 당대표, 국민의힘의 당대표 관련해서 이제 뭐 이 투표 참가율이 상당히 높다. 나중에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그런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났네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 댓글을 보니까 왜 공 박사님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관련한 그런 논평이나 그런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궁금함을 가지신 분이 글을 남겼더라고요. 이제 그 내용은 뭐 앞으로 이제 경선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이제 한 분이 조금 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다니엘 엄님은 다음에는 공 박사님이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그런 책도 한 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남긴 겁니다. 예.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뭐 이 사실과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사실과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분은 다 아시는 것 같네요. 다니엘님이란 분은 다음에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예. 의원직을 어떻게 훔쳤나는 4월 1일에 나오고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뭐 그런 책을 한 권 써보는 게 좋다고 하는데 뭐 이제 그거는 제가 뭐 안 쓰겠죠. 사실과 진실이 쓰레기통으로 그냥 들어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부분 무관심하고 동물로 따지면 두더지 깐 거죠. 두더지. 다 숨어버리는 거죠. 내 문제가 아니니까 다 관심 끄고 사는 거죠. 황교안이 돼야 된다. 김기현이 돼야 된다. 안철수가 돼야 된다. 세상 살면서 그러면 그렇게 누가 돼야 된다. 영어로 should라고 하죠. 그거는 저는 뭘 뜻합니까? 그거는 당위지 않습니까? 당연히 누가 돼야 된다. 실제로 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당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소원하는가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누가 당선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외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을 맡길 때는 이미 우리 유권자나 국민들은 각오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표를 던지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선거 결과를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전혀 논평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겁니다. 뭐 제까지 이렇게 울러다녀가지고 김기현이 돼야 된다, 황교안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소음이니까. 그거는 소음이지 않습니까? 당위는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에 따라 결정돼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이게 다니엘 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당대표적으로 어떻게 훔쳤나 그걸 한번 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안 쓰죠 제가. 예. 더 이상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다 지금 뭐 손을 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구독자가 67만인데 조회수가 1000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다 손을 대니까 못 보게 하고 구독자 수를 뭐죠? 하루에 100명 200명 다 빼내가지고 구독자 수를 줄이고 그것이 1년째 2년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진실이란 게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 문제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김일현 님이 진실을 전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진실은 나라를 바로 씁니다. 예. 진실을 구하는 데가 이제 없는 거죠. 공중파든 신문이든 유튜브든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김일현 님은 뭘 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남긴 거죠. 구독자가 67만인데 조회수가 1000건도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 사실이나 진실이라는 것이 없는 거죠. 천민경 님이 무섭습니다. 한국이 싫습니다. 자유와 정의가 없는 것이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한국 안에서는 진짜 자유 진짜 정의가 없는 가짜가 진짜인 대한민국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해외에서 모르는 거 아니겠죠. 해외 사람들은 별로 뭐 관계 없지 않습니까. 관찰자 입장이니까. 자유도 없지 않습니까. 정의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사실도 없고 그냥 뭐든 그냥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제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다루지 않는 것은 기존의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거는 뭐 앞으로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뭐 검증도 검증을 해볼 수 없는 지금 선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ARS 투표를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안 다루는 겁니다. 다른 유튜브 방송들은 뭐 누구를 지지하고 야단이지만 다 생쇼지 않습니까? 쇼들을 하는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쇼가 돈 벌이는 되겠지만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여기 더불어빛TV님이 숨쉴 자유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걱정하겠죠. 내한테는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공기를 호흡하는 것 마찬가지로 체제 자체가 바뀌게 되는데 뭐든 만들지 않습니까? 방송은 눈에 거슬리는 것은 못 보게 하고 다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클릭수를 조작하고 그냥 쉴드체가 못 보게 하고 구독자 수는 자꾸 빼고 그러니 뭐 정진석 씨가 여러분들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 계신 분이 그 많은 반대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의 K-보팅에 왜 맡기겠습니까? 뭘 행위를 하게 되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냥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한다. 그런데 뭘 그렇게 뭡니까? 김기현이 돼야 된다. 안철수가 돼야 된다. 황교안이 돼야 된다. 물론 투표에 응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야단을 해야겠죠. 자식들 데리고 본질과 핵심을 못 보고 그러면 항상 선전선동당하고 이용당하고 나중에 패대기를 치지겠죠. 뭐든 만드는 세상이 됐지 않습니까? 뭐든 만드는 세상이란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뭘 이야기합니까? 뭐든 조작할 수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심각하게 방송하지 않고 유쾌한 실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힘당의 당대표는 경선은 일체 제가 코멘트나 다루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해봐야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아니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노후가 완전히 그냥 골로 갈 수가 있고 아이들 세대가 숨도 쉴 수가 없게 그렇게 나라가 바뀔 건데 내일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국힘당 당대표 경선이 공정한 선거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아마 80, 90% 정도가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밥을 같이 먹겠습니까? 그런 허위와 거짓과 위선과 조작에 눈 감는, 눈을 감는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참. 나라가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제 판단이 정확할 겁니다. 이분 말씀 뭐 칼같이 지적했네요.
당대표직을 어떻게 훔쳤나 이런 책도 한 권, 도둑놈들 10권 2023 국힘 당대표 경선 어떻게 훔쳤나 이런 책을 한번 써보라는지만 그건 안 쓸 겁니다. 문제는 누가 되든 관계없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관계된 사람들이 공정을 버린 겁니다. 공정을 버렸기 때문에 이 대과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뿐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혹독하게 치르겠죠. 그걸 참 심히 유감스럽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집단적 선택을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아무것도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류에 해당하는 권력을 교체하는 과정에 대한 것이 공정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 밑에 모든 합의 질서라는 것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악법이 들어서고 선거마다 손을 대는 것이 등장하더라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뭐든 만드는 세상이 돼버린 거죠. 그게 지금 제가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이고 이 시각은 정진성 비상대책위원장이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 경선 과정 전부를 맡길 때 그리고 또 일체 여론 후보들한테 이의 제기를 못하게끔 그렇게 각서를 받을 때 저 양반들이 결국 저 양반들이 또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뭐 이야기가 미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뭐 100% 여기 이름 다 이 지금 책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표를 세는 자가 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그냥 투표장에 와가지고 그냥 의식행위를 하는 겁니다. 관례상 하는 것이고 뭐든 다 만드는 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지금 신문지상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 거기에 비하면 세 발에 핀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뭐 사업하는데 안 좋은 악법들이 너무 많아 사업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뭐 계속 여러분들 중과세 때리고 조세 준조세 이러면 하고 뭐 이상한 뭡니까 무슨 뭐 그런 법들 만들어 옥죄면 나중에 밖에 나가서 하든지 아니면 안 하겠죠 뭐. 어쨌든 방송을 좀 유쾌하게 해야 되니까 웃으면서 해야 되겠죠. 뭐든 만드는 세상은 참 뭐 국힘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다를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고 뭐 새 대통령이 좀 다를 거다 기대를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이놈이 저놈이나 그놈이 저놈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회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제 무난하게 넘어가겠다. 제가 살아온 인생사를 보면은 그거는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거듭 정리하면은 내가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을 전혀 다루지 않는 김기현이든 안철수든 황교안이든 다루지 않은 이유는 표를 던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선거가 이제 아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점 때문에 안 다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서 뭐 역대 정권의 모든 대부분 좀 우파 정권들이 좀 덜했지만 대북관계를 계속 이용해 왔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뭐 자기가 여러분들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가 경기도 지사 시절에 대선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대북관계를 활용하기 위해서 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이제 경기도가 의회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금 지출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쌍방울로 하여금 대납을 시킨 거고 뭐 선입견을 갖고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쌍방울에
김성태 전 회장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예, 또 의리 같은 걸 좀 찾는 사람이니까 아, 예, 이화영 형님이 하시면 너 내가 적극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참 이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부지게 생겼죠. 예, 보시게 되면은 이화영 씨가 이제 뭐 계획한 대로 그렇게 북한 지원이 원활치 않고 그러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동원이 돼 가지고 저는 뭐 본인 개인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또 이화영 씨를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지 않았겠느냐. 예, 그러니까 북한의 고위 당국자인 김성애 씨가 화를 내니까 쌀 10만 톤도 추가 지원하겠다. 이것이 뭐 경기 부지사 선에서 내려 가지고 친서를 보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키게 화내자 편지를 보냈고 그 편지 안에 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쌀 10만 톤을 추가 지원 약속하기로 했다. 그 진실이란 게 전혀 없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더라도 그냥 자신들의 정권 탈취나 이득에 크게 도움이 되게 되면은 세금이든 뭐든 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나라라고 어떻게 못 팔아먹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라도 얼마만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은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018년 말 북한 측에 경기도 쌀 10만 톤 지원을 추가로 약속하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편지를 본인이 직접 보낸 거 아니고 뭐 이런 대북관계 창구 역할을 했던 안부수 회장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안부수 회장이 부른 거죠. 예. 북한 측이 경기도가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화를 내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 같은 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10만 돈 보낸다는 겁니다. 누구 돈으로? 세금을 가지고 보낸 거겠죠. 왜? 이재명 씨 여러분들 대선 가도에 한 방을 기대했기 때문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이용해 먹는 겁니다. 이용해 먹고 나는 여기 이런 걸 보면서 뭘 느끼는 거 아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특히 586 운동권 출신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나라도 팔아먹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라도. 나라도 팔아먹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 편지를 직접 북측에 전달한 사람이 중간 전달자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검찰 조사에서 이제 분 겁니다. 검찰 조사에 진술했기 때문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을 달래는 차원에서 경기도 쌀 추가 지원을 약속한 배근에 윗선의 지시가 있으니 추가 수사할 예정이다. 뭐 삼척 동자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쌀 10만 톤을 보낼 수 있는 결제 권한을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쌀 10만 톤을 보냄으로써 북한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당시 경기도 지사였던 이재명 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이란 것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일종의 에이전트. 예, 그냥 대리인이지 원래 오너는 이재명 씨인 겁니다. 김성애는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 부지사 편지 내용을 본 뒤에 그때 10월 말 중국 단둥에서 안부수 씨와 김텅세 씨 박용철 쌍방울 부회장을 만났는데 김성애는 이 자리에서도 이화영 전 경기도 지사의 쌀 추가 지원 약속 내용을 믿지 않았다 한다. 이에 이 어색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은 내가 대신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니까 전후 사정을 보게 되면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이었던 김성태 씨가 한 20년 정도 교분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여러분들 좀 공경에 처하고 그다음에 대북 여러분들 사업을 통해서 뭔가를 본인이 얻거나
아니면 주가 상승과 같은 것을 노리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북 사업에 쌍방울 그룹이 개입한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모두가 뭐죠? 예, 세금이든 뭐든 이용해 가지고 예, 그냥 대북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유익함을 구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나라도 다 팔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본인의 유익함에 도움이 되면 그거를 제가 예,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재명 씨 주변의 인물들은 대개 이제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대장동 일당에 속하는 뭐 남욱 변호사라든지 정영학 회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을 지냈던 유동규 씨라든지 핵심 관계자들이 다 사실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밝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 씨나 정진상 씨나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김성태 씨하고 4차까지 하는 대질에서도 김성태 씨가 업소를 하지 않습니까? 주변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됐고 회사가 지금 망할 판이 됐으니까 아, 제발 형님이 좀 그냥 사실을 사실대로 부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검찰이 많은 그런 증거물을 갖고 있으니까 제발 예? 좀 사실을 사실대로 밝힙시다. 그래도 꾸꾸이 여러분들 이화영 씨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예. 형님 좀 기억 좀 해보시오. 예. 이렇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야기하더라도 안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안 듣겠습니까? 우리가 표면에 드러난 기사 이면에 이화영 씨는 그러면 앞으로 재판이 전개가 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할까? 저는 진실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 씨도 마찬가지고 정진상 씨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쌍방울 그룹 부회장이나 김성태 쌍방울 그룹 회장은 자기 이익이 사업을 보호함돼 있지만 이 이화영 씨나 김용 씨나 정진상 씨는 예, 이재명하고 함께 여러분들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배신자라고 찍히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이화영 씨는 절대 마지막까지 불지 않을 겁니다. 불지 않음으로써 본인이 치료해야 될 거는 형벌상의 그런 좀 가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자기 편들한테서 저 친구는 그냥 배반을 했다 이렇게 뭐죠? 지목 대상이 되게 되면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니까 예. 이화영 씨나 이런 사람도 안 볼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이화영 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지금 뭐죠? 예. 권력 잡고 폼 잡아봐야 돼. 다음은 우리가 또 차지한다. 그 다음도 우리가 차지한다. 그 다음도 우리가 차지한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입을 다물면은 예? 정치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 그런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도 생각할 겁니다. 이화영 씨 입장에 생각하면 충분히 그렇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반을 해서 진실을 부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거는 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그냥 단기간에 좀 괴로움이 따르더라도 그냥 입을 다물러 가지고 이재명 씨에게 충성을 보였고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편 쪽에서는 뭐죠? 보호할 거니까 또 정권 바뀌게 되면은 예. 다 벌 같은 거 뭡니까? 다 없애고 해가지고 다시 뭐죠? 국회의원 한 자리 할 가능성이 높은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씨는 안 불 끌어 봅니다. 저는. 예. 모두 다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제 김성태 전 회장하고 두 번째 1대1 대질신문을 했고 이제 4차 조사를 벌렸는데 모두가 좀 진실을 이야기하라고 예. 여기서 보면은 이날 조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기억나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이렇게 설득하지만 이화영 씨는 절대 배반할 수 없는 거죠. 배반하는 순간 뭡니까? 그쪽 동네에서 완전히 아웃될 테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은 잠시 권력을 빌려줬다고 생각할 겁니다. 다음번에 다 찾아올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할 거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대해서 모른다. 기존 입장을 이화영 씨가 견지한 겁니다. 그러니 그쪽 동네 사람들은 얼마나 이화영 씨가 귀하게 보이겠습니까? 진짜 사나이답다. 예. 저 이화영 동무는 진짜 의리가 있다. 신의가 있다. 성실하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에는 또 권력을 계속해서 자기들이 잡을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배반해야 될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런 부분까지 아마 계산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이 쌍방울 부회장은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안부수 아태평화 뭐 협회장인가를 소득에 받았고 대북산업으로 의논했고 미치지 않고서 대북송금을 누가 하겠나 경기도와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한 확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일이 있을 때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찾아뵙고 조언을 얻었다. 대북사업을 진행하면서 무슨 모든 문제를 회비해서 진행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이화영 씨는 안 붑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권력을 잠시 빌려줬다. 우리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냥 빌려준 게 아니라 실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아이들이 뭐 검찰권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다음에 최다 뭡니까 권력 바뀌게 되면은 다 감방에 넣어야겠다 이렇게도 생각하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 그래 저는 이화영 씨가 입을 다무는 이유가 무슨 의리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계산이라고 봅니다. 후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예. 그 동네에서 계속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쪽 동네는 또 잘 챙겨주지 않습니까? 예,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하면 예, 우리 편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예. 이제 오늘 보니까 여당 당대표 투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뭐 여기 부재가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과학에 부합할지 두고 봐야 된다. 예. 통계학에 부합할지 두고 봐야 된다는 거지.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이제는. 투표에 관해서는 선거에 관해서는 최소한 저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나 당대표 경선을 전혀 공정성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 체제 자체를 안 믿는 거죠. 뭐 신문들은 다 그냥 거수기를 하지 않습니까? 김기현 이틀 만에 47.51% 47.51%를 이틀 만에 투표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예. 김기현 네가티브 반발 안철수 침묵하던 당원 분노 표를 세는 자가 누구를 만들어주냐에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던지는 사람은 아무 결정권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입니다. 물론 제가 보는 시각이 틀릴 수도 있겠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투표율이 투표 1일째인 5일 47.51%를 기록했다. 역대 가장 높은 전당대 투표율을 기록했던 예, 2021년도 이준석이 됐대 투표율 45.36% 뛰어넘었다. 당권 주자들은 저마다 다 나에게 유리하다 외치지만 다 그거는 뭡니까? 예, 그냥 큰 쇼비즈니스인 겁니다. 그렇게 이런 걸 보고 뭐 다 박수치고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야 이거 뭐 그냥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최대 흥행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조선일보 같은 게 최대 흥행 예? 김기현 당신 폭발 안철수 분노 폭발 예? 이준석이 당선될 때가 45.36%입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은 이미 정진석 씨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그냥 넘길 때 그냥 저는 그 접었습니다. 아 그거는 뭐 그냥 저 양반들이 알아서 결정하겠구나. 그래서 일체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병호 TV는 다루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그거 된 거죠. 누가 당선돼야겠다는 그런 애절함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당위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세상을 당위로만 보게 되면 백전백패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최종 투표율이 45.36% 중간 집계인데도 역대 최고 투표율을 경신한 것이다. 이번 최종 투표는 모바일 투표와 6월 7일 6일 7일 ARS를 합산해 결정된다. 표본 집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모바일 투표는 전체 당원 선거인단 83만 7,236명의 이게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그러니까 수만 명의 여러분들 표본 집단이 두 개가 모집단이 크게 83만 7천 명을 구성되어 있는 국힘당의 투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원이 있고 그 당원의 두 개 그룹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실시하는 모바일 투표의 표본 집단 1이 있고 그다음에 ARS 투표 6월 6일 7일에 실시되는 표본 집단 2가 있고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표본의 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과 모바일 투표의 특성과 그다음에 ARS의 통계적 특성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풀어 쓰게 되면 각 후보의 득표율은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그게 통계학 법칙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2021년도 6월 달에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때 그 통계학의 근본 대들보 기둥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이 완전히 파괴된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침묵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열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준석이 당선될 때입니다.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당원이 32만 명이었습니다. 모바일 투표가 여러분들 11만 명 표본 집단 1이고 ARS 투표가 4만 명입니다. 표본 집단의 수가 11만과 4만이랑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모바일 투표에서 후보별 득표율이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이 굉장히 비슷하거나 같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는 차이값이 뭐죠? 마이너스 2.6% 주호영, 조경태 플러스 0.39%, 홍문표 마이너스 0.17%입니다. 표본 오차인 0.3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 투표인 겁니다. 그러나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은 ARS 투표에 47%를 받았는데 모바일 39%를 받은 겁니다. 모바일 빼기 ARS가 마이너스 7.82%입니다. 전문가들은 ARS가 육성이 남기 때문에 조금 손을 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모바일은 식은 죽 먹기고 이준석은 뭐죠?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39%, ARS 투표도 28%입니다. A 빼기 B가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그냥 대한민국은 당대표 경선도 표를 던지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투표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표를 세는 자가 다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침묵하는 겁니다. 공병호만 떠드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 벌을 이 어마어마한 벌을 앞으로 자식들하고 얼마나 치르게 되겠습니까? 예. 나는 그냥 아주 학을 뗍니다.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냥 대한민국에 대한 조작국입니다. 예. 이렇게 이러면 된 겁니다. 이게 2021년 6월 선거 결과입니다. 예.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집단 32만 명 모바일 11만 명, ARS 4만 명인데 지금은 조금 더 커졌네요. 보니까 39만 명까지 당원이 늘어났네요. 이번에 여러분 관전은 뭐를 보는 거 아니에요. 누가 당선되는 걸 떠나가지고 모바일 투표의 후보별 득표율하고 ARS 투표 후보별 득표율과 같거나 비슷한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것까지 손을 댈지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이렇게 여러분들 여기 나왔네요. 어떻게 같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모바일 투표 득표율과 ARS 투표 득표율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을까? 손을 댔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이야기. 모바일 투표에. 네. 모바일 투표 득표율이 11만 9천 명 ARS 투표가 3만 129명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 이런 결과가 이번에는 안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안 나오길 바라는데 뭐 어떨지 모르죠. 선거 결과 나와봐야 되니까.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특히 전산 조작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끝나봐야 알기 때문에 그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끝나면 뭐 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를 추진했던 사람들이 이 같은 통계적 변칙에 가까운 현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또한 통계를 전문으로 공부한 전문가들이 이런 결과의 논평이 필요하다.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그 중대한 선거를 맞춰도 뭐죠? 검증 하나 없으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거하고 대선이나 공직선거나 모두 간에.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을 전혀 제가 다루지 않은 겁니다. 관심도 그냥 안 가진 겁니다. 어차피 뭐 그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거니까. 정진석 씨가 그냥 선관위에 맡길 때 그냥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맡겨준 겁니다. 이렇게 그래 나는 지금 보는 게 누구를 만들어주나 그게 이제 궁금하게 보는 거죠. 예, 국힘당의 뭐 당원들이 누구를 뽑느냐 이게 아니고 누구를 저 양반들이 이번에 만들어주지, 이번엔 대통령을 누구를 만들지, 이번엔 국회의원을 누구 만들지, 이번엔 국힘당의 당대표를 누가 만들어주냐. 예, 대한민국은 사실 또 죽었고 진실도 죽었고 정의도 죽었고 다 죽은 겁니다. 예, 그냥 이렇게 해서 묻혀가 같이 사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선거는 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고요. 예. 그런 것을 한번 총정리한 의미에서 제가 지금 이 도둑놈들 시리즈를 이제 완간을 해야겠죠.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이 당대표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다. 이제 됐습니다. 예. 4월 1일 날 2020년 총선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 2020년 지방선거 다루고 그렇게 하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하면은 이제 병이 날 수 있으니까 웃으면서 웃는다고 또 나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대졸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이 있는데 통계적 변칙이 발생해도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정영일님은 당대표는 황모 씨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당이고 황모 씨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황모 씨를 만들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가는 거죠. 그 죄다 뭐죠? 예, 도둑놈들인 겁니다. 도둑놈들 밑에서 이제 자식들하고 고생을 해야겠죠. 체제만 여러분들 안 넘어가면 좋겠는데 체제가 어떻게 안 넘어가겠습니까? 체제가 무너져가 넘어가 버리겠죠. 이준석이 자기 힘으로 뭐 당선된 건 하나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을 또 음석대, 예. 우리들의 이그러진 영웅 이문열 선생이 쓰신 단편 소설이죠. 예. 얘는 뭐 조용히 있을 수 있는 체질의 애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성품 자체가 예. 가볍고 나서기를 좋아하고 또 이익에 밝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예. 예. 군주가 망국신을 멀리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이제 뭐 본인 나름대로 또 냄새를 맡았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를 좀 흔들어도 되겠다. 그동안 며칠 몇 달 동안 입을 다물고 있더만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님께서 욕질만 일삼는 어린애 내년 어찌 되나 보자. 이준석 원색 비판 보다 보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홍준표 씨하고 관계가 좋았는데 참다 참다 이제 참을 수 없는 모양이네. 이 홍준표 씨가 착각에 휩싸인 어린애의 치기에는 제가 대꾸를 안 합니다. 아무에게나 대고 욕질해본들 그건 고스란히 본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그렇게 욕질만 일삼던 뒤 그 버릇이 또 도졌나 봅니다. 그래도 몇 달 동안은 좀 조용해가지고 국민들이 좀 편했죠.
얄팍한 지식과 잔재주라는 정치는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요술을 쏟아내는 그 입, 천년 정책 하나 없는 청년 파리 정치, 내년에 어찌 되나 한번 봅시다. 내년에 공천을 주는지 그게 또 문제고, 공천 받고 또 이번에 떨어지면 사전사패죠. 모르죠. 또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당선시켜줄지. 워낙 자신들을 위해 가지고 귀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문열 선생을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어찌 우리 당 대통령을 물에배 엄석대에 비유를 합니까? 지난번에는 개고기에 비유하더니 이번엔 물에배 비교합니까? 그럼 탄핵 때 박근혜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물에배 아닙니까? 물에배 전력 있는 사람들은 반성하고 말을 조심해야죠.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민주당보다 더한 짓을 하는 건 예의도 아니고 도리도 아닙니다. 그 소설까지 읽었다니 식자 우환입니다. 마음이 급한 줄 알지만 이제 그만 자중했으면 합니다. 우리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 이러니 뭐 이제 당원 뜻이나 국민의 뜻이 관계없이 선출직 공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당선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으니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그런 친구가 등장해가지고 온탕 여러분들 진흙탕을 만들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나라 전체가 이런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게 그냥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홍준표 씨는 내가 꼰대처럼 보이는데 나쁜 말에 꼰대가 아니고 내 성향상 엄한 선생님 또는 엄한 아버지를 속으라고 부르는 말인데 나는 그쪽에 가깝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친구가 정치적 감각 같은 건 있고 하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흔들어도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한 것 같네요. 흔들어도 다음에 공천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계산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활기를 치는 거죠. 그동안 뭐 몇 달 좀 조용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결국은 이런 방향으로 갈 걸로 봅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국민들이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왜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연방제 하면 뭐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뭐 연방제가 잘된 나라가 있습니까?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연방제 비슷하게 가다가 다 뭐 예멘이란 국가도 마찬가지고 베트남도 국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문정권 하에서 나오면은 뭐 저 양반들은 원래 저러니까 종전선언을 하고 다음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거의 뭡니까 국민들 그쪽을 몰아붙였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 양반들 정권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체제를 바꿀 겁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방송 여러분들 뭐 이런 거 동원회가 계속 때리면 국민들 또 다 세뇌돼가 연방제 이렇게 해서 뭡니까 또 박수치고 하겠죠. 막. 지극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맨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참 힘든 사회인 거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있는 건 결국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갈 거다. 왜 그 양반들이 또 권력을 질 거니까. 이번에 뭐 통일부에서의 용역을 주고 나온 용역 결과가 이런 겁니다. 세상에 그런 것을 윤 정부 하에서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체제가 어떻게 믹스가 됩니까? 북한 체제하고 여러분들 남한 체제가 어떻게 1국가 뭐 1국가 2체제가 됩니까? 통일 방안 딴 게 없고 우리 헌법 여러분들 기본 질서에 맞는 자유한국이란 체제 하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흡수 통일이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다 이렇게 정치인들이 나서 가지고 장난질을 치니까 통일부가 통일 방안 발전 방향 구체화 명목으로 발전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문정권 하에서가 아니고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나온 것이 연방제 비슷한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한 연방형 단일 국가 형태가 가장 적절하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학자들이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을 발주해가지고 뭡니까? 이런 것이 대외적으로 공개된 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기가 찬 겁니다. 예. 연방제 통일은 헌법 위배되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용하게 되면은 헌법 수호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군부를 떼지만 권력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이 방향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는 겁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나온 것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이 양반들이 권력을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끌고 갈 거란 이야기죠. 헌법 제3조 연통조합과 제4조 통일 원칙 강조한 흡수 통일을 얘기한 윤석열 연방제 통일 제안 보고서를 통일 방안 발전안 마련에 참고했다는 통일부. 그게 윤석열 정부와의 통일입니다. 권영세 장관 하에서 통일부에서 연방제 안이 나온 겁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대놓고 지방정부 운운했던 노무현과 낮은 단계 연방제 반드시 이루겠다고 이름 주장했던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자가 묻습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수용 가능성을 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통일 방안인가? 다음번에 뭡니까? 그 양반들이 권력을 잡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낮은 차원의 연방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연방제를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권영세라는 사람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요. 도무지 마음에 안 들고 예? 불안하는 게 예?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수립 30주년을 맞아서 시대적 변화에 맞춰 그 내용을 바꾸겠다며 이 같은 용역을 발주했다. 2022년 12월 7일 통일부는 9월 8일에 발주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접수했다. 누가 이런 발주했습니까? 윤석열 정부와에서 통일부가 예? 이런 프로젝트를 발주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주가 9월 달에 이루어졌고 12월 7일 날 접수된 것이 낮은 연방제 관련된 게 나온 겁니다. 하, 나는 인간들 있죠. 이렇게 나라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여기다가 선거까지 엉망진창이 돼버렸으니까 제 이야기 여러분들 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지만 결국 이런 방향을 몰고 갈 거다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세란 사람이 지난 30년간 통일 환경 변화를 반영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남북 간 격차의 이질화 심화 민족의식 약화 등을 감안해 발전적으로 개선하겠다. 그 개선하는 차원에서 뭡니까? 용역을 발주가 용역을 내놓은 것이 뭐죠? 낮은 연방제를 하자는 겁니다. 권 장관은 줄기차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을 얘기하고 다녔다. 사전 정기 작업을 한 겁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뭡니까? 놀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들 적대적인 세력하고 일국가 이체제를 한다. 정신이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흐리멍텅하니까 지켜야 될 게 뭔지 이런 부분을 이런 명확하게 이념하고 가치가 확실히 쓰이지 않으면은 개인 삶도 흔들리지만 나라도 이렇게 헷가닥 가는 겁니다. 이 양반이 아마 전번에 중국의 대사를 지냈을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인가 뭐 누구 때인가. 어떻게 이런 게 나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핵심 과제로 내셔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보완 또는 개선 발전을 위해 통일부는 2022년 8월 16일 사례 연구를 통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발전 방향 구체화 정책 연구 용역 수행자를 공모하는 공고를 냈고 그 뒤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연구 용역 결과물에서 낮은 연방제라는 것이 나온 겁니다. 남과 북이 연방주를 형성하는 연방형 단일 국가 형태가 가장 적절한 저는 뭐 이렇게 하면 그대로 뭡니까 공산화 되겠죠. 이렇게 낭만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끄는 데는 100% 뭡니까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힘을 합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만 하는데 어떻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문정권 하에서 나오더라도 펄쩍 뛸 일인데 윤정부 하에서 뭡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요지하면은 제 이야기는 100% 옳은 것은 아니지만 예, 공산주의자다라고 연방국가를 이룰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산주의의 목표란 것은 기본적으로 결국 대남적화지 않습니까? 대남적화의 중간 단계로 연방제를 그 사람들을 채택할 수가 있죠. 우리가 그게 놀아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우리끼리 또 이렇게 뭡니까? 예, 적대 세력들이 그냥 내부적으로 날뛰는데 거기다 북한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나라가 안 넘어가겠습니까? 나라가 넘어가죠. 여기 제목 잘 잡았네요. 연방형 단일국가는 권영세에 의한 통일부가 내세운 연방제형 단일국가는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와 공통점을 짓는 똑같은 거죠. 뭐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까? 북한 체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몰락시켜야 될 대상인 거죠. 그건 인류사의 암이지 않습니까? 암.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제가 세계 역사의 흐름을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의 확장 역사, 교육의 이런 확장 역사, 개인의 기본권과 참정권의 확장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 역행해 가지고 가는 체제란 것은 다 없어져야 될 체제지. 그걸 여러분들 데려와 가지고 그 체제 우리가 흡수당하게 해 가지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과한 이야기가 아니고 예? 이 정도가 되면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방제가 되면 예. 나라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세금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예? 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나는 이 예? 그래도 옛날에 이름들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장관들도 좀 무게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촐싹대기들이 다 가득 차가지고 저게 장관인지 아니면 차관인지 그냥 이야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권영세 씨가 거두드리는 것이 제가 마땅하다. 연방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남적화 전략에 협조하고 부역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자유 여러분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해서 흡수 통일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배가 부르니까 예? 박종두님께서 배가 부르니까 공산당이 얼마나 추악하고 사악한지 이전 뜻하니 심히 괴롭고 슬픕니다. 예. 사랑은 낭만으로 하지만 국가 일을 낭만으로 하면은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내려앉는 지름길은 모든 영역을 다 정치화해버리면 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모든 영역을 다 정치화해버린 겁니다. 정치 원리를 가지고 경제도 운영하고 정치 원리를 가지고 사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나라가 흥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드는 것,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영역을 그냥 정치 원리로 그냥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는 일은 참 쉽고 이렇게 쉬운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이 도박이나 여러분들 무슨 약품을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부와 명성을 이런 쌓아가는 것은 수십 년 걸릴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나라가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 금융회사의 젊은 그런 오너 되신 분이 항상 밑에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애국을 하자. 애국. 애국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우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조의 자산 가운데서 1%만 운용 수익률을 높여더라도 그게 수백 수천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조 정도의 자산을 잘만 운영하게 되면 1%의 수익률만 올리더라도 수백 수천억 정도의 그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21세기의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뭐죠? 그 자산 운영하는 그런 심사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이 지지하니까 그 격려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죠? 업되는 겁니다. 오너가 항상 만날 때마다 당신들이 투자 수익률을 1% 정도만 올려도 우리가 진짜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다. 세계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그거를 잘만 운영하더라도 1%만 운영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 정도를 여러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란 그 수백조 되는 자산을 잘만 운영하더라도 1%만 0.5%만 매년 올리더라도 뭡니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똑똑한 애들 투입해가지고 똑똑한 애들 투입하려면 제대로 돈을 주어 투입할 거 아닙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펀드 매니저 100명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수십 명이 더 나을 거니까 나라가 내려앉는 길은 복잡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도처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많은 영역이 뭡니까? 정치화해버리는 겁니다. 교육 현장이 정치화가 되고 기업의 여러분들 계속 정치적인 개입이 늘어나게 되고 생활의 곳곳에 여러분들 정치적인 영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역대 최악 성적표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싹 뜯어 고친다. 어떻게 뜯어 고칠 거냐 이야기죠. 에? 자산을 운영한 것은 핵심 운용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주로 보내버렸으니까 누가 거기 내려가서 일을 하겠냐 이야기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정보를 뭡니까?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건데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지방균형개발이 그렇게 해서 지방균형개발이 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만든 그런 사업 기반을 가지고 지금 건건히 먹고 사는데 그냥 그 이후에는 뭐죠 하는 짓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행편없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평가 손실이 한 80조 정도 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선전한 겁니다. 작년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화에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예. 이력서용 직장으로 전략한 국민연금. 예. 다 여러분들 뭐죠? 전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운용력 한 명이 굴리는 자산은 1조 9천억에 지난해 2조원으로 불었는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와 네덜란드 공적연금의 1인당 운용 자산은 2,600억과 6,500억이다. 후하게 보수를 주고 그다음에 베스트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계속 필요한 뭡니까? 정치인이 개입하고 관료가 개입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뻔해도 뭐 안 경험하면 안 해봐도 아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이 80조 원을 잃었는데 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소진을 5년 늦출 수 있는데 예? 운용위원회는 중기 전략을 심의한 데는 죄다 공무원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부 관계자 6명,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 대표 6인 20명. 에? 다 덜러리겠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시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데 기용됐다가 다음 선거를 위해 물러난 김성주 전 이사장이 상징적이다. 예. 기금 운용본부의 1년간 더 심각하다. 운용직원 급여 수준이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 등 중간 정도다. 전주에 위치했다. 누가 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절대 안 가죠. 국제 흐름에 민감한 예? 절의 고도와 같은 데 있을 겁니다. 아마 전주 정도 가 있으면 이 자산운용하는 사람들은 국제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중심가로 옮겨야 된다. 예. 여러분 나라가 골로 가는 길은 모든 데 다 정치가 개입하면 골로 갑니다. 확실합니다. 예. 그러나 일어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예. 이런 환경에서는 적자폭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전주로 어떻게 이름들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다 내려보냅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유쾌한 제가 실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심각해졌네요. 그래도 뭐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데 예. 참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고 정직, 정의로움, 공정, 상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참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이야 뭐 돈 버는데 바쁜 사람들이야 뭐 관심이 없겠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아무쪼록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정하게 치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그 공정하게 치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지막 숫자에 다 선거에서 문제점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 과학과 부합하는 그 선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특정 후보에 대한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통계적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지 두고 봐야 되죠.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관리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신기술 선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 번도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투표에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발표되는 걸 보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누구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예. 심영희 님께서는 김 씨를 다 당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람 님께서는 살짝 마사지를 하겠죠. 이번엔 살짝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많이 밝혀져 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안 듣겠습니까, 그지? 예. 그 사람들도 관심있게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 계룡산 도인님께서 세팅하고 진행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예. 자, 어쨌든 참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참 보기 드문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의의 길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펴낸 1월달에 펴낸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이제 2월달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 예. 이것도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보시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4월 1일 날 여러분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꼭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열독하시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악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생기긴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알릴 그런 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도둑놈들 5건 6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지방선거 무슨 짓을 했나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준비 작업이 거의 마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2022년 또 교육감 선거 교육 현장을 어떻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장악했는가를 아마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국이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이 된 겁니다. 비행기로 따지게 되면은 하이제킹이 된 겁니다. 하이제킹이 그냥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그 소위 그 가장 핵심이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완전히 그거를 지금 이제 7권까지 준비가 됐고 이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비를 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낼 거고 그것이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한 7권 정도에 그냥 마치고 저도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을 터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엔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자기 이득에는 민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예. 무덤덤하기 때문에 뭐 끝까지 다 침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힘 자라는 데까지 이 도둑놈들이 정말 봄날의 꽃 향기처럼 주변에 많이 펼쳐지는데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